지리산. 오늘은 산청에서 출발하여 남원까지 100km를 달렸어. 뱀사골로 그리고 끝자락에 있는 달궁 계곡으로 가겠습니다. 달궁 계곡에 도착하십시오. 이렇게 달궁 계곡에서 야영장도 도착입니다. 자동차 킵니다. 그리고 계곡과 펜션 그리고 식당을 쭉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들은 이미 달궁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용초 깊이 지금 초록색 보이시죠? 이 5m, 7m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고가 익사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은 수영이 금지된 곳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용초가 있는 달궁 계곡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미 6월에 수많은 야영객들이 자리를 꽉꽉 메웠습니다.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물론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양의 수량을 갖고 있는 이 달궁 계곡에서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과연 어디로 피서를 갈 것인가? 바캉스 장소는 과연 어딘가? 정해졌어.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일단 야영장 이 계곡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힐린 캠퍼 야영장 오른편에 있는 계곡에 왔습니다. 가족분들이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힘차게 활활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안고 쓸고 내려가버릴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곳은 엄청난 용초에 폭포에 회오리가 있는 수심 5m 이상의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영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사진 카메라를 잡아야만 하는 수량을 보세요. 엄청나죠? 수심도 5m 이상이랍니다. 이미 익사사고가 몇 번 났던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뱀사골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남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산내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어를 지나가지고 쭉 올라와서 내령을 지나서 그리고 뱀사골 내표소를 지나가지고 다시 한 6km를 달려오면은 여기 달궁 계곡이라는 곳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최상부예요. 여기를 지나서 넘어가면 이제 구례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뱀사골의 최상부 달궁 계곡에서 여기에는 달궁 계곡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달궁 계곡에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도 있죠. 힐링 캠프장도 있죠. 그냥 자동차만 파킹해주는 주차장도 있죠. 그리고 옆에 수없이 많은 펜션들이 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용서를 가진 폭포수, 폭포가 있습니다. 수심은 일단 5m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 밑에 시퍼런 물을 보세요. 어우 겁나 못 들어가겠어. 일단은 들어간다 그래도 안 들여버려주는데 지레 겁먹었습니다. 엄청난 수량이 이 달궁 계곡에 세월이
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달궁 계곡에 이 주변에 가장 많은 야영객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달궁 계곡의 주변에는 아주 수많은 식당들과 펜션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곡은 이렇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용초가 있는 폭포수, 여기 다시 위에서 상부에서 아래로 쭉 한번 훑어봅니다. 엄청 좋죠? 근데 달궁 계곡은 내령 계곡과 달리 조금 이 계곡과 계곡의 폭이 조금 좁습니다. 대신에 물은 더 상부에 있으니까 훨씬 더 맑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주변에 있는 달궁 계곡에 있는 펜션, 식당, 그리고 페니시스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는 곳. 여기 버스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힐링 캠퍼 자동차 가져오셔가지고 저기서 야영하시면서 바비큐 할 수 있는 장소 달궁 힐링 야영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부 다 텐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야영을 즐기고 계십니다. 엄청난 인원이 와 계십니다. 이미 피서를 하고 계시죠. 7월 8일이 아니라 6월 5월에도 이미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피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달궁 자동차 야영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안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바비큐를 멋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주 늦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준 공간입니다.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한번 쭉 영상으로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힐링 캠프 야영장입니다. 예, 조금 있다가 자동차 야영장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는 지금 사진으로 다 캡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달궁 계곡 치시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야영장 이용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달궁 자동차 야영장 규모도 엄청납니다. 여기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약을 다 받고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죠. 지금 엄청난 인파가 와서 근데 충분한 공간을 두어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굳이 코로나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뱀사골 22km로 되는 엄청난 계곡의 그 끝자락에 있는 달궁 계곡에 왔습니다. 달궁 계곡에 엄청난 수심을 자랑하는 폭포수와 용소 그리고 각종 펜션, 야영장, 캠핑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